네, 오늘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발생했습니다. 해외 유입이 1명이고 나머지 12명은 지역 감염입니다. 우선 지역 감염 12명 가운데 5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북구 에버그린 요양원 관련인데요. 입소자가 1명이고 앞서 확진된 요양보호사가 다녀간 사우나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가 4명입니다. 요양원발 연쇄 감염이 나온 겁니다. 이로써 광주 에버그린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한 입소자 13명과 요양보호사 6명, 사우나 이용자 등 모두 30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다른 신규 확진자 가운데 4명은 광주 기독병원 관련인데요. 퇴원 환자가 1명, 환자의 가족 2명 등입니다. 오늘 확진자까지 포함해 광주 기독병원 관련 확진자는 의료진과 환자 등 10명이 넘었습니다. 다른 신규 확진자 3명은 앞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유사방문 판매 관련 1명과 경북 상주, 정교시설 관련 1명, 그리고 제주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입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19일부터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루에 36명이 확진돼 지난 8월 26일 이후 하루 최다 발생이었는데요. 오늘도 오후까지 13명이 확진되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호입니다.